엉터리 한국사. 반갑습니다. 엉터리 한국사 오늘 주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결승전, 대한민국의 종묘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두 문화재가 결승전에 올라왔는데요. 아 정말 막강했었죠. 이집트의 피라미드, 인도의 타지마할, 중국의 만리장성,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이 쟁쟁했던 후보들을 물리치고 두 문화재가 결승전에 만났는데요. 여러분들도 본 결승전 중계를 보면서 어느 문화유산이 우승할지 한번 마음속으로 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종묘입니다. 조선시대 왕 그리고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입니다. 민가에서는 위패를 모셨다고도 하죠. 이 성계가 한양천도에 제일 먼저 건축한 건물입니다. 목조 건물로는 101m로 세계 최대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세계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그랜드슬램 달성. 정말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런 문화재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500년이 넘는 역사를 이 한 건물에 담았고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지금까지 600년간 재례의식, 종묘 재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유교 문화권인 중국과 베트남의 종묘는 벌써 그 맥이 끊겼습니다.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종묘만이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600년간 이어온 종묘 재례를 유네스코는 높이 평가해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광해군 영조 헌종의 각기 다른 시대의 건물로 연결된, 왕들이 승하하면 신실이 필요한데 부족할 경우 증축을 합니다. 광해군 때는 임진왜란 때 불탄 종묘를 중건한 거고, 영조 헌종 때에는 증축이 있어 한 건물 세 가족이 아니라 한 건물 세 시기의 특별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총 83위의 신주를 모신 세계 최대의 신전입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신주가 진품입니다. 태조 이성계부터 영친왕까지. 영친왕은 실제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종묘에 배양될 수 없었지만 신실이 하나 남아 종친들의 의견으로 배양될 수 있었습니다. 신주 모시듯 한다라는 얘기 있죠? 이곳에서 생겼습니다. 임난 때는 선조와 왜군을 피해서 급히 도망가면서도 제일 먼저 신주를 챙겼고요. 병자호란 때는 강화도에 묻었다가 가지고 나올 때 청군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골레 숨겼다가 야중에 귀향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덕분인지 이 귀중한 문화재는 모두 살아남게 됩니다. 차이나는 클라스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유웅준 교수는 서양 건축학자들이 종묘를 방문하면 공통되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엄숙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또 세계적인 건축학자 프랑크 게리는 가족과 함께 종묘를 보러 여행 왔다가 이같이 고요한 공간은 세계 어디서도 찾기 힘들다 라며 종묘를 소개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많은 건축학자들이 종묘를 보고 감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책에서만 보다가 처음 종묘를 봤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멍하니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 종묘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기원전 5세기경에 건축된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고조선 시대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삼국시대를 훨씬 뛰어넘은 단군 고조선 시대에 이런 훌륭한 건축물이 생긴 겁니다. 유네스코의 공식 마크는
파르테논 신전에서 모양을 따온 것으로 세계 문화유산의 상징이다. 그렇습니다. 유네스코 공식 마크가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세계 문화유산 1호가 파르테논 신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세계 문화유산 1호는 없습니다. 그냥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이 정도로 상징성이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식 마크로 정한 이유는 민주주의 정신과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함이라 합니다. 연간 방문객 750만 명, 2018년도 세계 최다 방문 기념물 6위, 참고로 1위는 중국의 자금성 1700만 명, 2위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810만 명. 와, 대단합니다. 서구 건축의 원형이자 모델이며 그리스 예술의 정수이며 민주주의 상징이다. 또 얼마나 스케일과 정교함이 큰지 35년째 복원 중인데 아직도 멀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동서양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비율을 가진 건축물로 알려진 이 소중한 문화유산이 최대한 원형대로 복원되어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관람하고 좀 더 입체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엉터리 한국사 가상올림픽 결승전 종료대 파르테논 신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엉터리 한국사.